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있고, 제일 내가 감동받은 것은 왼쪽에 있는 화엄경탑입니다. 이게 화엄경이라고 보이죠? 화엄경을 적집에 쌓아가지고 화엄경을 탑으로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연합회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마련한 선물은 뭐 엄청나게 많고, 또 대만의 불자들이 각자 개인이 나는 이번에 스님들에게 좋은 치솔이 나왔으니까 치솔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또뭐 치약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양말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각자 자기 능력 따라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따라서 뭐 차를 공양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만 개, 오천 개나 만개 정도 그게 하여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해가지고 산처럼 쌓아놓고 지나간 스님들에게 무조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스님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처음에는 주는 대로 받다 보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손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선물인데 훨씬 더 많았다 이래. 못 받은 선물이. 아, 대만 불교는 스님들도 잘하지만은 신도님들도 그래 잘하는가 봐. 그 스님들이 잘하니까 신도님들이 잘하겠죠. 또 신도님들이 잘하니까 스님들이 잘안할 수가 또 없고 이렇게 이제 상부상조의 그런 어떤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 눈을 끈 것은 그 화엄경탑입니다. 제가 이제 대방공을 화엄경 강설책 이게 이제 우리 20권째 돌아왔는데 저게 이제 책이 다 나오면은 저걸 이제 그 며칠을 찍어다가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게 하는 그런 아주 화엄경 공양 법회 전국 스님이든 신도든 누구든지 와서 손 사람은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더 이제 그 신심이 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지. 내 속으로 생각하던 일이 대만에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 그리니까 그냥 가져가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화엄경도. 화엄경 강설 이 책을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이제 다 출판되고 나면은 이걸 이제 수만 권이나 수십만 권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가져가게 이런 법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제 그건 내 마음에 달렸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크게 쓰면은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런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항사 등신불 스님이 이제 자항 스님인데 다음 페이지예요. 자항 스님인데 저기 스님이 그대로 등신불이 돼 있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 저 썩지도 않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검을 했어요. 개검을 해서 이렇게 가사 입혀서 앉혀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심 그리고 어떤 그 불교의 영험 이런 것 때문에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본래 이제 대만은 천주교가 상당히 그 성했던 기독교 중심 사회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러한 그 신심 있는 영험이 나타남으로 해서 불교적인 나라로 그런 그 불교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재공덕회가 있는데 이건 내가 제일 법회 때 이야기를 많이 한 정음 스님이 계시는 곳. 그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봉사자가 단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에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그 신부 목사 스님이 가가지고 그이 자재공덕회를 쭉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대담을 그래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요마실 카페에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봐도 얼마든지 볼수 있도록 그래 해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 어떤 신부님이 거기서 그 자재공덕회 하는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그 단체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런 곳이고 그 다음 넘기면 중대선사라고 이제 돼 있는데
중대선사도 아주 대단한 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만의 4대 사찰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중대선사 사진인가, 그러네요. 불광산사구나. 불광산사. 그러면 이제 법고산사, 중대선사, 불광산사, 자재공덕회.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사찰, 유명한 4대 사찰이, 그렇게 이제 다 돌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촛불 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간단한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참, 화엄경을 말이요. 탑을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게 한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공양거리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손이 없어서 못 받아 나왔다. 그리고 저 차는 하도 사람이 수만 명 모여놓으니까 주차장은 저기 먼 거야. 욕심 같아서는 버스를 거기다 대고 버스에다 다 실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버스인데까지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봐야. 그래서 손이 없어서 못 받아왔다고 그렇게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불국토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불국토가 있어요. 여기 스님들이 만 여명이 그렇게 모이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날에 맞춰서 불자들이 가서 동참합니다. 여기도 이제 가서 이번 기회에 가서 동참했던 신도님들이 또 계세요. 요거 잘 읽어두고 원력을 한번 세우십시오. 내년에 가시든지 전내년에 가시든지 돈 좀 모아가지고 한국서 그렇게 이제 간 광고도 하고 여행사가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연합회에서 하는 국제공성법회에 가야지 개인 사찰에서 하는 공성법회도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규모도 작고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면 꼭 그 공성 연합회에서 하는 공성법회 해제를 하고 백중 지내고 첫 일요일이라든가 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여름에. 그런 아주 내용이 여기 실려 있어서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재, 25페이지 화장세계의 중성. 그동안 이제 길고 긴 화장세계, 무한정 높은 20층, 20층짜리를 얼마나 여러 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화장세계를 쭉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용별로, 내용만 추려서 시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시도 뭐 얼마나 긴지 며칠 해야 돼요, 또. 그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그 우주과학이 이제 요즘은 상당히 많이 발전돼서,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같은 책을 본다든지, 근래 그 다큐멘터리로, 13편의 다큐멘터리로 그 코스모스를 찍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오바마가 강력 추천하는 그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그 화장세계, 바로 그게 화장세계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보니 그대로 화장세계를 표현해 놓은 거라. 그 우리가 경전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본 것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나마 이제 그런 것하고 그 연관시켜서 이렇게 화장세계를 보니 너무 아주 참 2600년 전에 어찌 이런 오늘날 겨우 그 뭐 우주과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정도인데 어찌 이런 것을 2600년 전에 이렇게 알고 곳곳에다 이름을 다 붙이고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20층을 오르내리라고 정신없이 우리가 얼마나 몇 달을 오르내렸어요. 화장세계 구경한다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본 이 우주론.
그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체는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더 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구성이 화장세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뭐 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체에서도 화장세계 설명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물들이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멀리는 저기 다중우주에 이르기까지 뭐 은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은하계를 수천만 개 합한 그런 그 우주에서 또 이제 우주의 우주 제곱을 한 그런 그 우주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 아니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이제 화장세계를 참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너무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듭 개성으로 밝히는 내용인데 화장세계의 자체 그때 보현보살이 욕중선기하사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그동안 쭉 산문으로 몇 권에 걸쳐서 설명해온 내용을 거듭 펼치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다. 화장세계 바다여 그렇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드넓은 것은 넓은 것은 바다니까 그래서 바다 해자가 늘 따라다니죠. 화장세계의 바다여 법계 등무별이라 온 우주 법계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똑같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장엄 극청정하여 장엄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극히 청정하다. 지금 이대로 우리의 인체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그렇고 좀 더 이제 벗어나면은 저 은하계가 그렇고 우주가 그렇고 좀 더 보태고 빼고 할 것이 없이 지금 이대로의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이겁니다. 지극히 청정하다. 거기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건 이제 우리 수행과 우리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뭐 고치고 바꾸고 없던 거 구해서 비로소 아주 훌륭한 세상이 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내가 비유 들듯이 뭐 25평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나니까 그냥 맨날 며칠 기절할 정도로 좋았는데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50평짜리 집이에요. 그날부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만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비교하고 무엇을 바꾸고 늘리고 고치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길은 없다. 절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길은 없다. 지금 이대로 장엄 극청정이라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이걸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절대 뭐 크다 작다 뭐 고급이다 뭐 저급이다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 마음 채우려고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발 그거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그거 알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뭐 능력되면 좋은 데 살아야 되겠죠. 능력되면 좋은 데 살지만 내가 좋은 데 이사 왔다고 이건 답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답은 아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뭐 의식주를 지금보다 훨씬 낮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자고 부교 공부하는 거예요. 안주어 허공이로다. 모두가 허공에 안주해 있다. 우리 지구가 어디에 있죠? 허공에 떠 있어요. 해도 달도 별도 모두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2600여 년 전에.
안주허공이라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요, 장엄 극청정이라, 지금 이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그리고 지금이 지극히 청정한 장엄이다. 잘 돼 있는 곳이다 말이야. 잘 돼 있는 곳이다. 절대 그걸 고치고 뭐 더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첫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종이라. 차 세계해중에 찰종 난사이로되 세계 바다 가운데 세계의 종자, 내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 은하계 하면은 거기에 무수한 별들이 그 한 은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자, 종자. 곡식의 종자 하면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의 종자. 난사이라.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숫자 다 헤아릴 수 없어. 헤아릴 수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이하기 어렵다. 생각으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모른다 말이야. 그 숫자 어떻게 알겠어요? 일개 자제하여 낱낱이 다 자제해서, 자유자제해서 각각 무잔난이로다. 각각 잔난함이 없더라. 참 저렇게 해도 달도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만은 어찌 저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자기 자리, 자기 균형 잡아가면서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구는 어쩌면 그렇게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밸런스가 깨어지면 그게 이제 병난 거예요. 본래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본래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주인공이 욕심을 낸다든지 무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밸런스가 깨져서 막 병이 나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막 중도패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일개 자제하여 각각 무잡난이라 그랬어요. 낱낱이 다 60조 내지 100조 세포가 그 나름대로 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 각각 무잡난이 뒤섞이거나 어지럽지 않아. 세상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 사고가 또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 좋은 것이 지나치면 그 능력이 지나치면은 그만 그 어떤 균형을 잃고 마는 거죠. 화장세계해 화장세계 바다에 찰종 선안포라. 여기도 또 찰종 그랬죠. 하도 많으니까 종자를 쓸 수밖에 없어. 요즘 이제 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중 세계, 다중 우주 그러잖아요. 우주. 우주를 제일 크게 범위를 잡아서 표현하는데 그게 그렇게 표현해놓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수백, 수천, 수만 개로 겹겹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다중우주라. 다중우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찰종, 세계의 종자, 선, 안포라. 잘 펼쳐져 있다. 잘 펼쳐져 있다. 수형, 이 장엄이여, 특수한 모양과 뛰어난 모양과 특이한 장엄이여 종종상부동이로다. 가지가지가 서로 같지 않더라. 가지가지가 서로 같지 않더라. 뭐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다 그렇지만은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두들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봐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종종상부동이여. 뭐 굳이 안 쳐다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종종상부동이야.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 60조 내지 100조 세포도 전부 다릅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또 그 많은 하나의 세포 안에 또 100조 세포가 또 들어있다고 할 경우 그것도 또 달라. 별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또 화성에 소금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죠. 언젠가 아마
다른 어느 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을 머지않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이 지구보다도요,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좁아서 그렇고, 이 환경을 몰라서 그렇지. 환경에는 화장생계마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리 다 해놨잖아요.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이 계시고. 재불 변화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변화의 말씀으로 가지가지 위 기체거든 가지가지로 그 체를 삼거든. 숙이 음력견하니 다 그 업의 힘을 따라서 보게 되나니 찰종이 묘 음식이로다. 세계 종자가 아름답게 잘 장엄했더라. 그렇죠. 안목 많지. 아는 거 많지 보인다. 그러잖아요. 좀 더 멀리 보거든 갱상 1층 눈이라 다시 한 층을 더 올라가라. 우리가 아파트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듯이 우리의 업도 지식도 안목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이 보여요. 더 많이 알게 되고 수미산성망과 수선윤원향과 이건 이제 세계종의 그 생긴 모습이네요. 수미산 모양 또 성 그물 물이 휘돌아가는 어떤 모습 그런 그 둥글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광대 연화계 하야 큰 연꽃이 핀 것과 같다. 그래서 피피호 위로다. 저것 이것이나 저것이나 서로서로 에워싸고 있더라. 저 사람 저 별이 서로서로 다 에워싸고 있다.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 산당 누각형 산이나 깃대나 누각의 어떤 모양 그 다음에 선전 금강형 빙빙 돌아가는 금강의 형 형상 이와 같은 부사의 한 광대 제 찰종이로다. 불가사의한 것 그리고 너무나도 넓고 큰 여러 가지 세계 종자들이다. 대진주염이여 큰 바다 진주의 불꽃이여 광망부사이라 그 빛의 거물이 불가사의하더라. 여시 제 찰종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들이 실제 연화주로다 다 연꽃 위에 머물고 있더라. 우리 화장세계 그 지도 있죠. 거기 보면은 전부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 위에 연꽃이 피어 있고 연꽃 위에 전부 이제 그 화장세계가 20층으로 그렇게 층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 근본은 연꽃이다. 연꽃 위에 우리가 산다. 이 생각만 하세요. 그 큰 연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그 큰 연꽃을 보겠습니까? 저 연밭에서 피는 그런 연꽃을 우리가 얼른 그 상상하는데 그런 연꽃이 아니에요. 무슨 연꽃이다? 우리 마음의 연꽃이다. 일심의 연꽃이다. 일심의 연꽃이다. 아주 불교는 간단해요. 그 푸는 열쇠가 아무리 어려운 말도 일체유심제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풀리지 아니한 그 법문이 없어. 다 해결이 되는 열쇠. 일심의 연꽃 하면 끝나잖아요. 전부 우리 한 마음이 인식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자연스럽게 뭐 수십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개재되지 않냐면 이 지구도 인식되어지지 않고 잘 들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개재되지 않으면 이 지구 45억 년 내지 50억 년 나이 먹은 이 지구도 인식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 부모까지도 나를 낳아준 내 부모까지도 내가 내 마음으로 부모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나에게는
최소한도 나에게는 비로소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자라. 그게 일체 유심자의 이치야. 내가 부모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모를 인식할 때 비로소 부모는 내 마음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인식할 때 비로소 부모가 존재하는 거지. 최선도 나에게는 그런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드넓은 우주도 마찬가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체 유심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꽃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마음의 연꽃, 마음의 연꽃에 모두 다 거기에 안주해 있다. 실제 연화주로다. 일일 제 찰종의 낱낱 세계의 종의 광망 불가설이니 그 빛의 그물이 가히 말할 수 없으니 광중현 중찰하여 광명 가운데서 여러 세계를 많고 많은 세계를 나타내어서 보변 시방해로다. 시방의 바다에 두루두루 널리 펼쳐져 있더라. 일체제 찰종의 소유 장음궤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바 장음구 장음거리들의 국토실 입증하여 국토가 그 가운데 다 들어가서 보견 무유진으로다. 다함이 없음을 널리 다 보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그냥 그 설명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낱낱이 어떤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전부 가능한 말들입니다. 이게 세계 각이라 찰종 부사이라 세계 종자 그 다중 우주가 불가사의하다. 그 쉽게 그 양이 얼만지 잡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무변제하니 그래서 세계가 가히 없다. 끝이 없으니 종종 묘음호가 가지가지 아름답고 아름답게 장엄되고 좋은 모습이 개유 대설력이로다. 다 대선의 힘을 말미암았더라. 대선 큰 신선 이건 이제 부처님 하는데 우리 마음의 부처님 우리 마음 부처님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 우주가 아무리 드넓다 하더라도 전부 우리 마음이 낱낱이 그 드넓은 우주를 쫓아가니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변 유루 무한한 그 우주가 전부 여해 일구발이라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래 이제 마음의 크기는 바다에다 비유하고 그 이 드넓은 우주는 그 하나의 거품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드넓고 세계가 많다 하더라도 마음 바다의 넓이에다 대면은 하나의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넓고 수억만 광년을 달려도 그 끝달 데 없는 그런 그 드넓은 우주라 하더라도 마음의 넓이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돼. 수억만 광년의 거리까지 이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넓다, 크다 하더라도 마음의 넓이는 그거보다 천배, 만배 더 넓은 거예요. 바다에 물거품하고 같다니까 여해 일구발이라 경전에 능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비유라 일체 찰종 중에 세계 불가사이라 일체 찰종 중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다중 우주 많고 많은 우주들 그 속에 그 세계에 있는 세계는
불가사이라 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혹성혹유계며 우리가 저 앞에서 여러분 봐왔던 거죠. 혹은 이루어지고 혹은 무너져. 우리 세포도 그래요. 지금 생기는 세포도 있고 소멸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세포에도 수명이 불과 얼마 안 되죠.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무수한 세포가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생주 이멸을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하는 거라. 세포는 세포.